2021년 1월 7일 목요일 아침 7시 24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제가 있는 지금 서울은 영하 16도 완전히 한파주의보인데요. 어제 저녁에도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어제 제가 저녁에 지붕 경매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데 차가 엄청나게 엉켜 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정말 추운데, 오늘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에도, 항상 마스크 단단히 쓰시고요, 추위도 막고, 코로나도 막는 이 마스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불금봉, 이렇게 한파주의보가 내려있는 아주 추운 날씨에 따뜻한 성공 투자를 위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요. 불금봉이라고 찾으셔가지고 실명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글을 올려놓는데요. 여기 있는 글들은 장중에 대응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알루코입니다. 알루코는 이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어제 저녁에 테슬라 급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4% 이상까지도 올랐다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2.8%인가 마감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러한 전기차 관련 알루코를 대응했습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요. 민주당에서 두속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며 불확실성 해소하고 또 초대형 부양책 기대로 이러한 그 바이든의 당선 확정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지금 불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또 바이든의 이러한 그 승리 소식이 전기차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어 가지고 테슬라까지도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된 알루코입니다. 알루코는 LG전자가 캐나다 자동차 부품사 마그나 인터내셔널하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동력 전달 장치를 합작법인으로 설립한다는 데 힘입어가지고요. 계속적인 이런 상승이 있었던 알루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알루코와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아주 좋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 위지트를 갖고 큰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어제 장전 뉴스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갭상승에서 뛰어서 장중에 많은 이러한 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4천만 원대를 향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날씨하고 또이 바이든 승리 인증, 미 의회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그 중단 사태에 있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이 관련 뉴스를 잠깐 듣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도로에 차들이 엉키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로에 쌓인 눈이 한파로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출근길도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강력한 북극 한파 영향으로 제주도에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에도 이번 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지는 등 오늘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틀째 코로나19 새 환자가 1,000명을 밑돈 가운데 오늘도 1,000명이 안될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대유행의 정점에서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지만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살얼음판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형평성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거리두기 방역지침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국회가 뒤늦게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세 차례 학대 신고를 모두 묵살한 경찰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양천경찰서장은 대기 발령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승리 확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면서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시위에 나가 대선 결과 불복을 포기하거나 승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펜스 부통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네, 오늘 그 아침의 주요 뉴스들을 짧게 이렇게 그 올려놨고요. 어젯밤에 뉴욕 증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 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이를 인해 가지고 바이든이 당선인 대선 승리 최종 확정을 위한 상원, 하원 이런 회의들이 계속 중단이 된 지금 상태고요. 대피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의회 의사당이 무법천지로 변해 있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부터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트럼프가 뭐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사태를 좀 그 저지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러한 그 뉴스까지 TV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워싱턴 포스트지 제가 잠깐 좀 봤더니 시 해산을 위해 가지고 체력가스라든가 저 스프레이를 동원했는데 이 난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 혼조세로 돌아섰는데요. 정치에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이 어느 정도로 승리를 좀 그 확정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이런 시위 또 폭력 사태, 미국의 그 이 대선과 관련된 초유의 사태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지금 상원을 장악하고 있고 조지아주 그 결선 투표 2석을 모두 차지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웨이브가 계속해서 지금 그 진행될 것 같고 이러한 사태에 맞아 가지고요. 이 증세 문제, 세금을 올리는 문제 때문에 조금 그 미국 그 증시 약세로 돌아설 걸로 보였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2석을 조지아주에서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런 미 의회에 난동하는 이러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런 격렬한 시위 때문에 지금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조금 그 사태를 우리 장중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고요.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하고 차기 대통령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 위원회 또 모든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마감을 할지 오늘 우리 장중에도 상당히 많이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미국의 저녁 시간에 어떠한 그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은 오늘 그 신년 인사회를 합니다. 뭐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하겠지만요. 전체적인 그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지지율이 최하위로 떨어진 것 같이 별로 관심권 안에는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모더나 코로나 백신 승인합니다. 유럽이 미국의 모더나 백신 조건부 판매 승인을 하는데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모더나 백신으로 1억 6천만 명분의 이러한 그 투여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유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 유럽 중에서도 심지어는 영국은 지금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 사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럽이 진정이 되고 미국의 코로나 사태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은 지금 긴급사태, 초유의 긴급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오늘 추위 때문에 한파주의보, 동파주의보가 있어서 수도관 뭐 계량기라든가 이런 거 터지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파주의보로 제가 있는 지금 서울에는 마이너스 16도고 또 57년 만에 아까 뉴스 보신 것 같죠. 제주도에까지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영하권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이 한파가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춥습니다. 건강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알루코 먼저 좀 얘기 드리겠는데요. 알루코 어제 1시 이후부터 계속해서 보합권으로 가다 마지막에 좀 빠져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테슬라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들의 지금 약진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어제도 고점을 이렇게 크게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약간 조정은 지금 들어왔지만은 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또 LG전자, 알루코하고 LG전자하고도 관련이 많은데 어제 조정이 있는 바람에 알루코도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테슬라의 흐름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또 윤석열 두 사람이 지금 완전히 정치 테마주로서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재명 관련주가 느닷없이 엄청나게 막 상한가까지 치고 가는데요. 이 토탈소프트라든가 오리엔탈 전공 같은 이 이재명 관련주가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그 부침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더라도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관련해가지고도요, 서현 탑메탈 어제 굉장히 상승이 많았고요.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부각이 많이 됐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가지고 그린 케미칼이 이렇게 어제 올라온 이유가요. 오늘 이제 바이든, 조지아주, 민주당, 두석 확보, 뭐 이러한 그 뉴스가 이러한 그 정책주 관련해서 결선 투표 결과 관련해서 민주당 승리 기대감 때문에 그린 케미칼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가지고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되어 박셀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위험 투자 위험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시점은 너무 늦은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TLB 같은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주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요. 제약바이오에서 서린바이오라든가 이 상한가 치고 올라왔는데 대부분 그 개별 이슈로 바이오주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요 반도체하고 전기차와 관련한 2차 전지까지 이런 반도체와 전기차 두 테마가 시장의 큰 흐름을 끌고 가고 있고요. 삼성제약이 연일 큰 상승이 있습니다. 동성제약도 이렇게 큰 상승을 어제 갑자기 했고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바이알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또 췌장암 3상 결과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있는데 투자 과열 종목으로 30분에 한 번씩 단기 과열 종목으로 단일가 거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이 이렇고요. 삼성전자는 개미 투자자의 엄청난 이러한 그 매수세 때문에 연일 올라가다가 어제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우리 흐름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코로나 확진자 1,000명 아래로 오늘도 나올 그런 전망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가장 그 관심은 날씨입니다. 지금 영하 20도까지 강원도 지역은 이거보다 더 내려간 엄청난 동파 이 한파주의보인데요. 이런 그 날씨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 급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 날씨로 인하여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지금 현재 바이든의 블루웨이브 때문에 많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제가 그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요.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3,972만 원입니다. 뭐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그 4천만 원을 탁 찍을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증시 2,968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장중에 3,000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꿈의 숫자인데요. 이 숫자를 찍고 경계 매물이 나오는 바람에 3,000포인트가 밀렸는데 오늘 또 3,000포인트를 이렇게 밀러 가는지 밀고 올라가는 거를 볼지 장중에 또 우리가 굉장히 관심권 안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하나 태양광 같은 하나 솔루션 또 오성첨단 소재 바이든의 마리아나 이러한 그 정책주예요. 그리고 삼성제약 또 신성 ENG
신성인지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상 태양강입니다. 같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다 바이든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두석 석권 조지아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솔 홈데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 가지고 또 위지트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가 큰 상승으로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비트코인 4천만 원 시대에 맞이할지 오늘 완전히 4천만 원에 안착할지 오늘 장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 또 철도 현대로덴 LG전자와 마그마 이러한 것들이 알루코와 전기차 우리가 오늘 종가매매 종목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종목과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권 안에 들어있는 아주 상위권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 2021년 시작한 지 오늘이 4거래일째고요. 우리가 1, 2, 3거래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성공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도 좋은 종목으로 우리가 성공 투자하기를 또 기원 드리고요. 8시 47분, 8시 48분에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한테 카톡으로 종목 드리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충분한 아침 휴식하시고요. 밝고 기쁘고 행복한 이런 하루를 맞이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